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맥론 할 부분,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부분까지 했고요. 이처럼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음을 알아야 한다. 유의법, 함이 있는 법, 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제 허망하게 이렇게 만들어 조작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보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보는 대상.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주객이라는 방편의 표현으로 써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내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몸도 대상이란 말이죠. 몸도. 몸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왔다 가는 걸 내가 목격하고 있죠. 몸은 계속 왔다가 가죠. 몸이라는 음식을 먹고 하는 걸 통해서 왔다가 가고, 또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어느 순간 왔다가 왔을 때 내가, 아, 내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내가 목격하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은 내가 아니죠.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그 느낌도 왔다가 왔을 때온줄 알고 갔을 때 가는 줄 알고, 이것도 이제 대상일 뿐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전부 다 그와 같단 말이죠. 그처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그것만 이제 진짠데, 나머지는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나도 나와 세상 전부가 그와 같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도 따로 없고 세상도 따로 없고 전부 다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상밖에 없어요. 경계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으나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만약, 정말, 참, 이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스승을 찾는 일입니다. 참, 훌륭한 스승은 이 세상에, 많다? 적다? 이게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스승은 내가 눈 뜨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이 그 스승을 알아볼 안목을 갖추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갖추더라도 참그 큰일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가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만 갖추면 그때부터는 그 스승 밑에서 그냥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곁에. 그 곁이라는 게 요즘에는 옛날은 이 마이크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이 순수하게 입에서 나가는 이 소리 파장밖에 없었잖아요. 법문을 들을래도. 그러니까 그 말이 가 닿을 수 있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같이 사는 것, 승가를 이루고 같이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어떤 사문이라는 출가 제도, 인도 고유의 그 출가 제도를 부처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시공이라는 게 실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환상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처님 바로 옆에서 부처님의 말씀,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을 듣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부처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거나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다, 아니면 저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한 줄 몰라서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부처님이 분명히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와닿지 않겠죠? 근데 저 미국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산골짜기, 한국의 산골짜기에서 그 법문을 듣고 있다. 근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정말 그 선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찾는 심정으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내 옆에서 나에게 직접 설해주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듣고 있다 한다면, 그는 전자의 부처님 옆에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라, 그냥 방편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집에서 법문만 듣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이라도 와서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우리 방편의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집에서 들으면 집중도 못할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켜놓고 그냥 내가 딴짓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와서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본래는 직접 와서 들으나 집에서 들으나 똑같죠.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집에서라도 내가 마음 자세를 정말 바르게 한다면 눈앞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옛날처럼 스승 바로 옆에 가서 뭐 출가를 해가지고 살아야지만 스승을 찾는 것이냐,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바른 스승은 알아볼 안목을 갖춘 채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스승을 내가 자기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이 공부를 할수 있는 시대죠. 내가 지금 저 산골에서 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인도에 있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 있다. 그 스승의 법문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는 그게 눈앞이에요. 그게 목전이에요. 눈앞에 항상 진실이 있어요. 스승이 내 앞에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근원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앞은 언제나 딱 자기 눈앞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망고불변의 진실이에요.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뭐 거의 전부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스승이 없는 시대에도 경전은 있었거든요. 내려오니 경전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스승 역할을 잘 못했죠. 왜 그럴까요? 경전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안목을 가지고밖에 못 봐요. 이 경전에 법이 드러나 있어도, 진리가 딱 드러나 있어도 이거를 진리로서 못 받아들여요. 내 견해로만 받아들여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봐도 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런 책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전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 그냥 떠먹여 주는 건데? 그런 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똑같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막 엄청난 놀라운 책이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별 볼일 없는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독각은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정말 희박한, 인류 역사상 정말 희박한 확률이죠. 그리고 서양에서 선지식들처럼 깨달았다 할지라도 혼자는 깨달음 이후가 익어갈 수 없어요. 도노 후 점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노 후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도노 그 순간이 말로 하면 도노 돈수에서 끝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선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요? 평생토록 기도하고 수행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우리 백일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백일기도 하면서 그 이걸 채워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루라도 빵꾸 나면 뭔가 부처님은 환히 알 건데 내가 이 백일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인지 찜찜하고 그왜 그랬나 몰라요. 하루 빵꾸 난게뭐 문제라고. 그 이게 절을 하면은 이게 다 이게 108배든 하루에 500배든 1000배든 이거 숫자 하나 빼먹으면 안될것 같았고. 금강경 독송을 할때 이게 정석은 딱 호기합장을 하고 장기합장을 하고 해야 되지. 이거 엉덩이에 한번 내리면 왠지 찜찜하고 다리 그 부러져도 딱 호기합장을 해야 될것 같고 가부좌를 어지간하면 근기 높은 제자는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다리를 바꾸지 않아야 될것 같고 졸면은 또안될것 같고 좌선을 오랫동안 해야 될것 같고 오랫동안 딱 앉아서 꼿꼿하게 버티는 도반을 보면 막 부럽고 백일기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막 전국 각지의 그 기도 영험 도량을 찾아다니면서 1박 2일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기도 잘 되는 도량이 딱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천 명씩.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그게 전부다라고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뭐 기도 공덕은 있겠죠. 또 수행의 공덕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잘못 밟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염불하다가도 문득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귀를 꽂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데, 경행하다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독경하다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뭐든지 다, 매 순간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유의 조작의 방식,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무작정 수행만 하다가 10년은 금방 가죠.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평생 그러다가 깨달음은 근처에도 못 가고 기도하다 수행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어땠습니까? 바른 스승만 만났다 하면 임제 스님이 그랬고 조주 마조 황벽이 그랬고 육조 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스승을 그냥 만났을 뿐인데 그 바른 스승의 법문을 그냥 앉아서 옆에서 들었을 뿐인데 저절로 화두가 잡히고 저절로 내가 누군지 궁금해지고 저절로 스승이 딱 가리키는 직진심에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이것이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스승이 막 아직도 모르겠냐? 오늘은 좀 알겠느냐?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제 좀 쪼크도 주고, 좀,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혼내기도 하고, 너는 그렇게 부대, 그렇게, 저,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혼내고 하면서 공부를 옆에서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거한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좌선한다고 막 혼냈단 말이에요. 또 그래도 이제 좌선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좌선의 전통이 또 일부 있었으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가 온 사람들은 이 선지식 회상에 와서도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제 스님인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자가 딱 좌선을 임재인가 황벽인가 모르겠네. 좌선을 딱 하고 있는데 황벽이 아마 임재가 누워서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툭툭 치는데 이래 자다가 스승을 보더니 다시 자요. 그 황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옆에 임재는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도반 스님 하나는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참선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스님이 그 스님을 참선하는 걸 툭툭 깨워가지고는 참선하는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저 임재는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임재를 가리키면서 저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너는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공부가 되겠느냐? 너 이렇게 졸고 있는다고 이게 공부가 되겠느냐? 하고 비꼈단 말이에요.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뭐 앉아서 수행하니 잘못된 게 아니죠. 좋죠. 그런데 낙처를 제대로 알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앉아서 좌선을 해도 좋고 염불 해도 좋고 독경해도 좋고 길을 걸어도 좋고 다 공부가 되죠. 도움이 돼요. 모든 수행은 정말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제 바른 낙처에 대한 어떤 안목, 바른 스승 이게 있을 때 이제 모든 방편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바른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의지함이 없고서 무작정 그 수행만 해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기 쉽단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자들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정진만 하다가 떠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스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게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깨달음 이게 그래서 시절인연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냥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영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인은 그냥 바른 스승을 봐서 그 바른 스승의 말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돼요. 법에 자기를 노출시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주자주.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염암이서 이심전심으로 스승의 법문을 오늘도 모르겠네. 내일도 모르겠네. 모레도 듣다 보니 또 모르겠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하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그리고 꽉 막혔다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꽉 막힌 게 단시간 동안 막 그냥 죽을 것처럼 꽉 막혀 있다가 툭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고 싶다 그런데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을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할거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시간만 나면 늘 틈만 나면 그냥 늘이 법문을 듣고 그냥 알고 싶어요. 막 죽을 것처럼 답답하진 않고 그냥 흐부지기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법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수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꽉 강렬하게 막 그냥 몇 주, 한달막 밀어붙이다가 확 알게 되면 밀어붙인 그 인과가 있잖아, 인과. 밀어붙인 그 힘이 있으니까 딱 내려갈 때쑥 내려가죠. 강렬하게 알고 싶었으니까 알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답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쑥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담담한 야 그냥 이뿐이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라는 건 분명해.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렬히 밀어붙이고 이러는 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 생활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거다 하면서 그냥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난 이게 왜 이게 나의 본래니까 나의 진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죽고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그냥 이거 언젠가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단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스님 제자들은 3년, 6년, 5년, 10년 옆에서 그냥 버텼단 말이에요. 그냥 스승의 법문. 어떤 스님들은 법문을 자상하게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스님들은 매일같이 그냥 10분이든 20분이든 법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속아라만 알겠냐 모르겠음 됐다 그 다음날 또 알겠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냥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밥해오는 거 먹어주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가르쳐 보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스승에 대한 그도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스승 곁에서. 그러다 보면 3년에도 깨닫고 5년에도 깨닫고 10년에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전등록이니 뭐 직진 심체 요절이니 무슨 온갖 선어록들의 벽암록이니 이런 선어록 같은 거에 보면 그 10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공부했던 건안 나오죠. 오늘 확인했던 그날의 에피소드만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공안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어서 우린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오래오래 시월을 그렇게 보내서 그렇다. 그래서, 스승을 말미암으면 너무 쉽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에게 있으나,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죠.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다. 그런데 에카르트 톨레처럼 스승 없이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요즘에 스승 없이 깨닫는 일이 있는 경우는 어떨 때냐? 괴로움이라는 스승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뭔지 모르게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괴로움과의 어떤 막 그냥 버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왜? 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정신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뭘 해도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캄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콱 막힌 채, 그냥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이것만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보면 문득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한 마음, 그게 발심이에요. 그 발심의 마음이 있다 보면 불교 아니라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그게 사성제거든요. 꼭 불교란 이름이 있어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사성제 구조, 그 구조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이름해서 사성제로 이름 붙인 것뿐이에요.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막, 버티고 버티면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고성제를 절실하게 자기가 괴로움이라는 걸막 자각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발심, 발 안역 따라 삼백삼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문득 괴로움에서 놓여난단 말이죠. 이게 사성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러려면 필시, 그렇게 깨어나려면, 여러분이 괴로움의 끝까지 가야 돼요. 에카르트 톨레가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깊은 우울감, 막 괴로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막 허덕였듯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은 고통을 겪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고서 깨어나는 거뭐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지도 않은 고통을 내가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정상적이란 표현이 그렇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스승의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수승한 공부인일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선지식을 찾아요. 아까 말했듯이 에카르트 톨레라든지 뭐 다양한 서양의 선지식들 다 깨달음 이후에 선어록, 불교 경전 또는 뭐 무슨 뭐 바가바드 기타니 라마나 마하리시니 마하라지니 이런 다양한 선지식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부 점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수승한 공부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공부인이라는 게뭐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괴로움이 크게 없는데, 나는 괴로움이 크게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뭔지 모르게 영적 세계, 깨달음, 뭔가 이 현실, 이거 말고 뭔가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막연한 궁금함.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무슨 라즈니시니, 뭐, 온갖 영성서적을 막 뒤지고 찾고, 뭔가 모르게 이런 삶 말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성근 인연인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의 어떤 기질이죠, 기질. 공부 기질이 그렇게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이 현상 세계의 방편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를테면 전생부터 이 공부에 대한 인연이 있던, 선근 공덕이 있던 사람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저도 불교가 뭔지도 종교 관심조차 없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갑자기 어떤 인연이 계기가 돼서 찾아간 절에서 그냥 막 꽂히기 시작했어요. 불교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불교에 꽂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는 어떻게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절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스님이 좋고, 스님의 말씀이 좋고. 모르겠어요. 그냥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그냥.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늘 그냥 늘 그랬어요. 그냥 뭐, 저 불교. 야, 불교 또 왔다. 야, 저또 포교하라, 또 포교하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불교학생 회장할 때는 친구들을, 우리 불교학생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반반마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들어가서, 반반마다 들어가서 막 홍보하면서, 우리 불교학생이 다, 학교 동아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절 동아리였는데, 불교학생에 가입할 사람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하고, 또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홍보하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불교가. 그리고 성적이 뚝 떨어졌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왠지도 몰라요. 그냥 친구들 같이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싫다라면 혼자 절에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천배도 하고 500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막 행복해지기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덜 꽂혔을 건데,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만 한게 아니라 우리 집안도 갑자기 막확 살아나고, 부모님 빚도 갑자기 확 갚고, 장남이 한 명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 데다가 제그 어린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적이잖아요, 성적. 공부도 못하던 애가, 제가 불교를 믿었을 뿐인데 갑자기 성적이 막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불교 학생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야, 너 불교학생회를 회장을 시킬 줄 테니까 내가 부회장 총무할 사람을 다른 학교에서 또 뽑아줄 테, 저희가 이제 남자 학교였는데, 고등학교 여고에서 뽑아줄 테니까 걔네들 부회장 총무시켜가지고 네가 불교학생회를 좀 만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지 뭐 불교학생회 막 엄청 막또 크게 만들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냥. 그럼 불교만 하면 너무너무 막 빠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왠지. 어찌 보면 그런 게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렇게 꼭뭐 이런 활동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기장 아마 얼마 전에 버렸을 거예요. 계속 가지고 다녔거든요. 진짜 한 20년 가까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가끔 한 번씩 열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정말 남이 볼까봐 유치해서 버려버렸는데, 그 고등학생 애가 뭘 안다고 그걸 읽어보면요, 진짜 이 지가 뭔 도인인 것처럼, 고등학생 일기장에 막 수행이 어쩌고 공부가 어떻고 내가 공부를 해서 뭐 깨달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엄청 막 수준 높은 척하면서 막 써놨어요. 제가 지 수준을 아는데, 지 고등학교 때 수준을 내가 아는데, 지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막 써놓은 걸 보면서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왠지 모르게 이 마음 공부에 빠지고 뭐 무슨 그 당시 유행하던 무슨 크리스나무르티니 라지니시니 뭐 이런 막 그냥 심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많진 않아도. 그리고 이 불교학생회도 해보면 그냥 학생회가 좋아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불교학과를 갔을 때 1학년 때제 친구 불교학과 친구 중에 하나가 둘이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을 넘기지 않을 거다. 난 반드시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끝마칠 거다. 진짜 어떻게까지 끝마칠 건데? 그랬더니 부처 돼야지. 이번 생에 끝내야지. 그런 얘기를 아니 대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눈빛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은 하고 그래도 이 공부를 정말 어떻게든 해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깨닫는다는 거는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이번 생에 부처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막연하게 깨달은다는 건 불가능하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못 깨닫는데 우리가 깨닫겠어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살았지 그동안? 그 친구 때문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불교학과니까 그랬겠지만 꽤 있었어요. 몇몇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도 지금은 출가를 해가지고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렇게 공부했던 도반들 중에 지금 이제 나름 유명한 스님들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그때부터 그 어린 친구들이, 야, 정말 저렇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나? 신기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 와, 20년 전인가? 옛날에 지리산에 보면 지리산 실상사에 무슨 뭐 그쪽을 기반으로 녹색 대학 같은 것도 있고, 또뭐 실상사 작은 학교 같은 것도 있고, 중학생,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이런 데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색 대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친환경 내지는 이 마음 공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대학교를 그렇게 만든. 근데 이제 거기 면접을 하고 이런 데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녹색 대학이지만 어쨌든 대학교잖아요. 근데 전국의 고3들이 이제 거기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거기 온 친구들이 제가 언뜻 들었어요. 들은 얘기가, 야, 이 대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거의 막 고등학생들인데 반도인들. 독특한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이런 뭔가 공부인들이 있어요. 뭔가 확 깨닫지 못했더라도 뭔가 이 공부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와서 들으려 하겠어요? 자기도 알수 없는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한이라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근면하게 힘써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말 이게 제일 쉽게 깨닫는 방법이에요. 선지식을 통해 깨닫는 것이. 근면하게, 그냥 근면하게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바라밀. 그냥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그 옛날 이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인도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큰 붐, 마음 공부 명상이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보면 이 명상 단체인데 사기꾼들이 많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사기꾼이 아니지만 나중에 사기꾼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일화를 읽어보면요. 야, 저 도인이라면서 법을 가르친다라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쁜 짓들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같으면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뛰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선지식을 볼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딱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사기를 친다든지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뭐 뭐 나쁜 짓을 한다든지 묶어두려고 한다든지 나만 옳다 막 해가지고 여기 나가면 너 큰일 난다고 막뭐 이런 뭐 자꾸 묶어두라고 한다든지 우상화 시킨다든지 뭐 이게 가슴이 알아요. 가슴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함이 있다니까요. 약간 사기꾼 같은 이상한 단체는. 근데 본인이 워낙 막 깨달았다고 막 우기니까, 그렇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목을 먼저 갖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 낭비한 줄 알았으면 재빨리 나오면 돼요. 그건 또 시간 낭비도 아니에요. 왜? 누구나,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듯이, 수정주의도 가고, 스승도 찾아가고, 고행도 했듯이, 그 이제 정법에서 보면 거기도 다 외도죠. 근데 부처님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듯이,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복 있는 사람은 대번에 선지식 바로 찾아가면 끝나겠죠, 공부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부복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오랜 세월을 낭비하거나, 너무 자기가 좀 피폐해질 만큼까지 이래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뛰쳐나오면 돼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 해달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은근히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못 뛰쳐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니 그는 어리석은이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검고 흰 것을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른 것, 이게 진짜 시커먼 악의 소굴인지 정말 밝은 지혜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곳인지를, 그런 것도 밝고 옳고 그른 정법과 사법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삿된 말로 불법을 전한 이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무리는 내리는 비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모두가 악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니, 이런 미혹한 사람은 그의 지혜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정법과 사법을 분간하지 못하면, 삿된 말로 불법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거 불법이야 라고 불법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곳곳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정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릴 수 있나? 정말 신기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진짜 부처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막 엄청난 막 돈을 요구하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49제가 벌써 몇 년치가 줄서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분 얘기도 들었었고, 그 지방에, 이 시골에 이렇게 큰 절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싶은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절들이 또 있기도 한 데도 있고, 좀 독특한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하여간,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데가 아니라, 잘 우리가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모호 단체 같은 경우는 명상 해가지고 막 가르침을 보면, 예를 들어, 얼핏, 그 교주라는 사람이 뭔가 옛날에 뭐 라제니시니 무슨 뭐 이런 크리스나무 이런 공부 엄청나게 했던 사람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이 완전 부처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부처 인가래주고 인가비 얼마씩 받고, 그 이후에 사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뭐또 얼마씩 돈 달라내고, 그렇게 빠진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물어본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사이비 같은데요? 그 얘기했다가 제가 욕 엄청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사람 PD수첩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 인가비 50만 원 받고, 부처 인가해주고 인가비 50만 원 받고, 그 사람들을 또 조직화해가지고 뒤에서 또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보니까 저 어디 딴데 가서 막 그저 저거 하고 있더라고요. 도박하고 있대, 도박. 그돈 가지고. 그리고 그 단체가 이제 저 발각이 나니까 또문 닫고, 또 그림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단체 또 교주 행세하고 있고, 그런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불교 안에서도, 불교, 겉으로는 불교 얘기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이비, 삿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적이 아니다 하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 절에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과하게 삿된 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절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다면, 이런 무리는 내리는 비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모두가 악마의 소리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마왕을 따르는 악마의 백성과 같다 하는 것이죠.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일컫는다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니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떨어지게 한다.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일컫는다. 자기 깨달았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뭐 깨달은 척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진짜 사이비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척하면서 자기 깨달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뭔가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우리와 다른 깨달음이 진짜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좀 삿된 얘기를 해도 뭔가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알수 없는 저 깨달은 자들만이 알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해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담담하게 깨달았다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뭔가 우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는 깨달은 자니 너희들과 다르다란 이런 상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면 깨달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어찌 보면. 뭐 모르겠어요, 또. 근데 또그 사람의 기질상 약간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 깨달아도 그 사람의 속성은 또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뭐좀 카리스마 있고 이럴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그런 정도의 법에 대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이때 자기의 깨달은 티를 내면서 너희들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자꾸 차별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여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아 이거는 깨달은 건 거리 먼게 분명해요. 왜? 제가 만난 많은 공부인들, 많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스승들, 그런 분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오히려 너무 똑같아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았다, 나는 도인이다, 나는 잘났다, 너희들은 나보다 못났다, 이런 상이 없어요. 법의 안목이 확실하면서도 그런 게 없어져요. 왜? 정말 똑같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깨달음을 이렇게까지 뭐 깨달음이라고 막 그냥 이 공부 깨달음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 깨달았으니까 다 깨달아서 다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진짜 백지장 차이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티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기한테만 있어야 티를 내죠. 그 이거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포장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또 불교 경전에서처럼 장엄문이라고 해서 또막 포장하는 방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왜 사람에 따라 바른 안목을 갖추고도 그런 장엄문을 또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경전도 그렇잖아요. 막 장엄 막 포장하잖아요. 어찌 보면 광고도 하고 포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필요 영필요가 없는 건또 아니에요. 경전도 다 장엄문이거든요, 이게. 이게 단청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데 절에 오면 화려한 단청도 막 화려하게 하고 무슨 사천왕도 갖다 모셔놓고 막 아주 뭐 다양한 어떤 장엄문들이 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절 사찰 문화에는 그건 상징이거든요. 그게 진짜 뭔가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엄한 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왜 중생들의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 정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법과 사고법을 구분하기가. 이게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짓을 하나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해선 잘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공부가 바르게 돼 있지 않고선 바른 공부인을 바라볼 안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배짓장 한장 차이에 이 정법과 사법 간의 차이를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사기꾼, 피드춥에 나왔다는 그 사기꾼이 쓴 책, 글 저도 사서 봤거든요. 와, 이건 뭐 진짜, 진짜 도인 같아요. 글만 봐서는 도인 같아요. 그리고 뭐 교계 유명한 큰 스님들이 그 사람의
책을 막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책만 보면 안목은 도인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삿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삿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내리는 비처럼 설법을 잘하더라도 글을 잘 쓰더라도 말하는 거는 정법 같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속에도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진짜 같아요. 똑같은 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다 똑같던데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끗 차이로 그게 아닌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가더라도 그게 어떤 부처님이 육년 고행 가듯이 여기저기 좀 헤매다가 정법을 가듯이 우리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가 뭐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도 나름의 또 역할이 있고 나름의 또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시간을 보냈더라도 자기를 막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 우리가 막 과도하게 미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막 너무 삿대게 한다면. 그러나 삿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서 나름 배울 건 배우고 아니다 싶으면 또 떠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마 스님은 이렇게 유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강력하게 그런 놈들은 마왕이고 악마의 백성이다. 그 미혹한 사람은 그의 지위에 따라서 마왕의 지위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바다 헤매게 되니까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은 날카롭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스승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고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일컬으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떨어지게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12부경을 모두 설법한다고 해도 다 악마의 말이다.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좀 심하죠, 그죠?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달마 스님이 한 말이잖아요. 견성하지 못했으면 12부경, 즉 모든 경전을 술술술술 잘 설법한다고 해도 악마의 말이래요. 그럼 뭐 이렇게 악마의 말이라고 할 것까지야 솔직히 있겠어요. 깨닫지 못한 스님들도 법문을 설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자신의 공부 안목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공부하고 교화하고 할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달마 스님의 말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걸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선사 스님들은 그냥 막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래저래. 왜 달마 스님은 이런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공부 근기 있는 딱 공부인 소수 정예 공부인들. 그런 공부인 내 제자로 오겠다. 받아주십시오. 달마 해가처럼 눈 속에서 몇날 며칠이고 법을 구합니다 하고 눈 맞으면서 몸이 얼더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나는 법을 구합니다 하는 이런 그냥 높은 근기의 공부인들에게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는 법문이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겠죠. 달마 스님도 저처럼 이렇게 대중에게 얘기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 제 제자가 만약에 있다면, 주인 만약 상자가 왔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명확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 왜냐면 이게 뭐 눈치 보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대중들을 구제하는 데는, 소수 엘리트를 구제하는 데는 칼 같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대중을 구제하는 데는 대중에게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유한 방편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게 이제 선사 스님들과 부처님이 다른 점이에요. 선사 스님들은 강렬하게 파사 현장, 삿된 걸 강렬하게 깔아뭉개고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조차 깼어요, 선사 스님들은. 우리가 막 강호 이런 말 하잖아요. 이쪽 저쪽에 가장 유명한 큰 스님들. 누구지? 석두와. 누구예요, 약간 가장 큰 스님들. 청원 행사니. 이런 가장 어른 스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깼단 말이야. 이 스승이 저 스승을 딱 깬단 말이에요. 그건 그 스승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승의 방편에 치일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뜨려 주는 거예요. 말이란 필시 방편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종,
마조의 법문을 대매 법상은 법상 스님은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법상 스님도 가서 즉심즉불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는 스님 마조 스님 요즘에는 즉심즉불 안 합니다. 요즘은 비심비불합니다. 그랬더니 마조가 그 노장이 미쳤나? 그 노장은 계속 비심비불하라래라. 나는 즉심즉불이다. 그게 마조 스님을 깐게 아니에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의 스승들끼리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칼날 같은 거예요. 선의 조사 스님들의 방편은. 이런 측면이 공부인들에겐 필요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겠어요? 부처님은 공부인들만 알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제자들, 스님들과 함께 탁발 나가서 들어와서 공양하고는 스님들에게 법문을 했어요. 그때는 좀 강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오후에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을 항상 하셨고, 부처님은 항상 높고 낮은 모든 근기에 일체 중생에게 다 법문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설한 방식도 설해 주셨어요. 아주 낮은 근기의 중생들에게는 쉬운 얘기 해야 된다. 시론, 개론, 생천론 이거 해야 된다. 보시에 대한 법문하고, 계율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착한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인지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인과적인 법문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쉬운 단계의 법문에서는 모든 게 허용이 됐어요. 방편에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스승인 거죠. 일체 중생을 모두를 구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중적인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과도 같은 무한한 어떤 자비 방편의 측면이, 응병여약의 측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사 스님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할 사람들만 알아. 근기 안 되면 행자를 한 6년 한 달이잖아요. 스승 밑에 제자로 한 1년, 2년, 3년 버티는 사람들만, 야, 너는 공부 배울 준비가 됐구나. 준비된 사람만 딱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날카롭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만 무조건 또 사로잡힐 필요도 뭐 굳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죠.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견성하지 못하면 12부경을 모두 설법한다 해도 다 악마의 말이요.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사 스님들의 측면을 이렇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듯 검고 흰 것도 분간할 줄 모르는데 무엇에 의지해 생사를 면하겠느냐? 만약 견성하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말하듯이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의 성품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중생의 속성을 쓰고 있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신구의 삼업을 짓고 있고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탐진치 삼독으로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유의의 행을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삿된 말도 하고 뭐 욕설도 할수 있고요. 삿된 업도 질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뭐가 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바다가 곧 파도이듯이, 파도는 이런 파도도 있고 저런 파도도 있고 다양한 파도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아름다운 파도도 있고 별볼일 없는 파도도 있고 좋은 파도도 있고 나쁜 파도도 있어요. 파도가 사람을 집어삼켜가지고 사람을 익사하게 만들었다 하면 그 파도 나쁜 파도잖아요. 사람의 분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좋은 파도도 있고 나쁜 파도도 있어요. 선악이 있단 말이에요. 중생세간에는 파도 입장에서 보면. 근데 바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바다예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에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부처이듯이 우리의 모든 신구의 삼업이 그대로 부처의 행위예요. 부처를 써서 중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부처 성품을 가지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만 부처가 아니라 악한 사람도 부처예요. 이게 불교라는 가르침의 놀라운 점이에요. 다른 가르침은 선악이 딱 나뉘어서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잖아요. 악은 지옥 가야 되고 선은 천당 가야 되잖아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도 부처예요. 착한 놈만 부처가 아니라 악인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100명을 넘게 죽인 안굴리 마라도 구제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삿된 짓을 한 천하에 죽일 놈도 부처님에게서는 다 구제가 됐단 말이에요. 참회를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참회되지 않는 죄는 없어요, 부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 다행스럽,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행스럽죠. 아, 내가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옛날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나는 죽을 죄인 줄 알아서 나는 죽고 나서 지옥 갈 거야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참여하면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이구나. 나보다 더한 100명을 죽인 안굴리 마라도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제해 줬구나. 아랑가를 증득했구나. 선도 악도 파도에 불과한 거예요. 한바탕 꿈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중생세간에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출세간의 법을 얘기할 때는 현실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현실의 법에서는 인과응보가 철저하게 적용이 돼요.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보를 받아야죠, 나쁜 놈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선악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푸틴이나 히틀러조차 부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막 푸틴이나 히틀러를 막 존경하겠어요? 저도 저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군에 있는, 오래 있었기도 했고, 또 이게 전쟁,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었다 보니까, 정말 전쟁의 참상, 전쟁의 그 아픔, 그 어리석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고자 막 노력하는, 막 성금을 보내고, 또 뭐 어디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쪽을 이렇게 막 해킹해 가지고 사이버 전을 막 사람들이 막 치르고 있다고도 하고, 뭔가 누군가가 이 전쟁을 어떻게든, 전쟁은 이거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뉴스를 볼때 그냥 막 그냥 그 순간 거기 확막 눈물이 나요. 감동스럽고. 어떻게든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하고. 그 현실에서는 좋은 걸 보면 다 감동해요. 그 누구보다도 더 감동한단 말이에요.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행복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나쁜 놈을 보면 분노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근원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 악인조차 구제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푸틴을 구제해줘야 되나, 참. 구제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이니까 지옥 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옥 보내봐야 거기가 이 한바탕에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 위에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어요. 다 같은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저놈 지옥 보내야지 해도 내 마음속이에요. 그럼 그놈을 지옥 보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봐야 내 마음속인데. 그러니까 그를 구제해줘야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가 나거든요.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응징하는 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응징해봐야 그놈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게이 공부거든요. 선악을 나눠놓고 나쁜 놈은 지옥 보내고, 그럼 내할일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옥이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무슨 저 유대인들은 그 무슨 이상한 과학 학문에 꽂혀가지고요, 이게 무슨 이제 그 유전자라는 게 진짜 있다고 믿은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열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도 보면 자기네들 그 종족끼리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아, 열성 유전자들은 다 제거하면 되겠구나. 나쁜 유전자는 제거하면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대학살을 하고 막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성 유전자 학살을 하면은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히틀러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50보 100보 차이가 있어 그렇지. 어떤 거냐 하면,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고 나쁜 놈들은 구제할 필요도 없어.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해야 되거나 아니면 평생 어떻게 불구가 돼도 괜찮고 이러면서 어디다 갖다 쳐넣기만 하면 돼. 사회 아예 나오질 못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국가 돈을 써가지고 그들 막 교화하는 활동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로 나눠 놓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화도 그런 영화 많잖아요. 잘난 사람들끼리의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하고 못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나쁜 세계 속에 쳐넣는 그게 어리석은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 어리석은 분별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도 내 마음속이고 나쁜 놈들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위에 파도듯이 지옥도 내 마음 이 우주 전체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100년도 안된 인생 살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이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단 말이에요. 이 바다와 같은 한 마음이라서. 내 마음 위에 지옥도 생겼다 사라지고, 천상도 생겼다 사라지고, 우주, 별, 은하계, 나쁜 놈들, 착한 사람들, 다내 마음 속에 있어요. 히틀러도 내 마음 속에 있고, 푸틴도 내 마음 속에 한 자락이에요. 내 마음 속에 삿된 생각, 그게 바로 푸틴이고 히틀러예요. 그러니 그들을 응징하면 끝난다? 죽이면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부처님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99명을 죽인 나쁜 놈을 세상 사람들의 이 현실 세계의 진리로 보면, 현실 세계의 법으로 보면 부처님은 나쁜 놈이죠. 왜? 99명을 죽인 범죄자는 죽이든지 사형 선고를 내리든지 해야지. 그거를 데려다가 깨닫게 만들면 돼요? 나쁜 놈이죠?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현실의 법으로 봤을 때는. 근데 출세간에 진짜 법으로 봤을 때는 그도 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앙굴리 마라는 자기가 한 악업이 있으니까 스님이 돼서 아람가를 증득했어도 탁발 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맨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고 밥한끼 얻어먹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 현실의 인과응보는 분명한 거예요. 그건 현실의 인강보가 해결해 줄 문제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응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게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라고 해서 무조건 욕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외도를 구제해 줘야 돼요. 외도 짓을 하는 사람이 측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먼저 구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어쨌든 자기가 삿된 쪽으로 마음이 돌렸어도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한 기틀만 돌려주면 이 바른 길로 갈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중생의 성품을 떠나 따로 얻을 부처 성품이 없어요. 중생의 성품, 즉 나쁜 짓 하는 그놈들 있잖아요. 얼마나 중생이면은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나쁜 짓 하는 그놈이 지금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리석어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애고 아상을 믿으니까, 나 위주의 생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불쌍한 어리석음이에요. 측은한 거죠. 나쁜 놈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삿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자기인 줄 착각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남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건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우리 생각에는 탐심 일으킨 사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삼독 맞지. 진심 화내고 썩내고 막 사람 괴롭히는 사람 나쁜 놈 맞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삼독 중에 제일 나쁜 게 치심,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참진치 삼독이 제일 우리들의 독이다 이러니까. 탐심과 진심은 이해가 가는데, 탐내는 놈 나쁜 놈이죠. 화내는 놈 나쁜 놈이죠. 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만이 나쁜 짓을 할수 있어요. 어리석은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리석으니까 자기 그 누구도 자기를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남들을 죽이는 걸 통해 또 다른 나인 남들을 죽이는 거예요. 남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지 모르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불이법을 모르니까, 어리석음이 전부 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법의 진실을 깨달으면 인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공부예요. 이건 진짜,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공부와 완전히 다른 공부예요. 일체를 구제하는 공부죠. 이처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부처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내고 있는 그게 부처 성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 성품을 써가지고 지금 자기는 화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 성품을 써가지고 자기가 지금 욕심을, 자기 욕심 챙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부처 성품을 써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숨한번 쉬는 거, 밥 하나 먹는 거, 물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다 부처 성품을 써서 지금. 여러분, 이 손이 죽고 나면 이거 시체잖아요. 얘하고, 이 몸뚱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얘도 지수화풍이 모인 거고, 이것도 지수화풍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료예요, 지수화풍.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는 지 혼자 못 움직여요. 얘는 지 혼자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몸도 내가 아닌데. 누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본다고 하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보는 게 없으면, 이 보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할때 견이고 성이다 그랬어요. 성품? 성품, 뭐가 성품? 견성. 보는 성품 이런단 말이에요. 보는 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견이고 성이다. 보는 게 이게 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보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래요. 말로 하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지만 이 선명하게 말하는 게 지저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보는 거, 듣는 거. 아니, 눈이 본다고 하지만 꿈속에 잠자면서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도 보잖아요. 꿈의 스토리를 다 보잖아요. 그 눈동자가 보고 있나요, 그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면 무조건 모든 소리를 평등하게 다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떠들고 있어도 자기 아들이 목소리만 들려요. 눈에 띄고. 이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성품, 우리 이거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 일어날 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놈이 자기 진짜 성품이란 말이죠. 그럼 생각 속에, 생각이라는 중생의 성품, 그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모양을 따라가면 그거는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의 내용물을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한 끗이 다른단 말이에요. 한 끗이. 생각의 내용물이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 바탕이 나란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는 그 바탕.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할 때 벌써 부처가 드러나고 생각이라는 분별이라는 중생의 성품 속에 부처 성품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파도가 곧 바다이듯이 내가 삿된 생각을 일으킬 때든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든 그 생각의 내용물은 좋거나 나쁜데 이 올라온다는 이 생각, 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 생각 이게 바로 부처 성품이에요. 부처 성품에는 평등해서 좋거나 나쁜 생각이 없어요. 그건 분별을 따라가니까 좋거나 나쁜 생각이지. 일으키는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게 바로 법이다. 죽비를 치면서 이게 바로 법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생의 모든 행위가 작용이 그대로 전체 작용, 그대로 법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일체 모든 행동이,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부처 작용이에요. 그 어떻게 검증돼요? 여기 말한 것처럼 중생의 성품을 떠나 따로 얻을 부처 성품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중생의 성품을 써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 느끼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깨끗한 바탕이 없으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스케치북이 없으면 그림 그릴 수 없듯이, 이 부처의 성품이 없으면 중생의 성품 가지고 생각도 할수 없고, 말도 할수 없고, 행동도 할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바탕, 배경에 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바탕이 있어야, 그래야 왔다 가는 게그 위에서 왔다 갈수 있어요. 왔다 가는 거, 뭘, 어디서 왔다 갈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구도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구랑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먼지 티끌 하나 하고. 왔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왔다 가는 바탕. 그러니까 지구에 원자폭탄 1,000개가 떨어져서 지구가 가루가 돼도 이 바탕은 끄떡 없어요. 이본 마음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밖에 부처가 없으니 부처가 바로 이 성품이다. 성품밖에 부처가 따로 없어요. 이 성품이 바로 부처지. 그러므로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성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성품을 떠나서 부처가 될수 없고, 부처를 떠나 이 성품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부처다. 묻는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염불하고 경 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부처가 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답한다. 될수 없다. 다시 묻는다. 어찌하여 안 됩니까? 답한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입법이요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했어요. 그 세죠. 선사 스님들의 말은,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우리잖아요, 우리 일반 중생들, 우리 불자들이잖아요. 우리 불자들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견성하지 못했지만 염불하고 경 읽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을 짓고 이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부처가 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될수 없다. 단칼에 될수 없다. 왜될수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건 이제 법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편으로 보면 도움이 돼요. 방편으로 보면.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된다고도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불교의 중도 실상을 모르게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될 거예요. 욕할 거예요. 지 줏대가 없어, 저 스님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된다 그랬다가, 그런데 안 된다 그랬다가, 안 되지만 그래도 영안 되는 건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도 세우지 않고 저것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도 하면서 이 얘기를 또, 이 말을 하고 이 말의 자체를 쓸어버리고, 저 말을 하고 저 말의 자체를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뺏는단 말이에요. 어떨 땐이 말을 하고 어떨 땐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아니야 했다가, 그러나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법은 이렇게 설해야 돼요. 이게 바로 중도를 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설하는 것은 중생들의 분별지로는 틀렸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왜? 분별지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분별지에서는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고,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고, 큰거 아니면 작은 거고, 정법 아니면 사법이잖아요. 선 아니면 악이잖아요. 둘로 딱 나뉘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분별지에서는 명쾌하잖아요. 근데 선은 악을 기반으로 해서 선일 수 있어요. 악이 없이 어떻게 선일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은 둘이 아니에요. 서로 의존해서만 선악일 수 있으니까. 선이 없으면 악이 없고, 악이 없으면 선이 없어요. 선과 악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불의의 관계예요.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에요.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에요. 법에서는, 이 중도 안목에서는. 근데 이거는 분별심이 펼쳐내는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일반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왜? 분별심은 뭘 원해요? 뭔가 한 가지, 옳은 거 하나를, 둘 중에 옳은 거 하나를 딱 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가려면, 이 하나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딱 가르쳐줘야 시원하죠.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나 해보겠습니다 할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좌선 1000시간 하면 깨닫는다. 신무장구 대단하니 10만독 하면 깨닫는다. 뭐 이런 뭔가 명확한 길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방법 있고 길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공부는 이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저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내가 딱 우리를 어디도 머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도록 어디도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문은 바른 직진심의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는 걸 다 빼앗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통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분별이 콱 막혀야 돼요, 분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염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고 복짓고 이런 일을 하면 부처, 이거 한다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했듯이 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부처 되는 건 아닌데 어떤 공덕이 있느냐? 염불을 하면 염불의 공덕이 있겠죠. 뭔가 삼매를 얻거나 이럴 수 있겠죠.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겠죠. 부처님을 그리워하니까 염불이 무조건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살님 같으면 염불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이 안 서 있어서 부처님의 가피 같은 자기가 부처라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부처라고 해서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을 무대했어요 이러면 믿어요. 아직 근기가 자기 부처를 믿으라 그러면 이거는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이러면 믿는다니까요. 신심을 내서 그럼 부처님을 염불을 하면 부처님의 신묘한 가피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일시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줘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 명호를 왜 외우고 있느냐? 내가 바로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이 법신 부처님을 알아보게 된다. 그 부처가 부처를 간절히 그리워하니까 그게 염불이다. 그러니까 염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법신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식의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 혼자서 자존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 부처님 염불을 하는 걸 통해 부처님을 염하는 걸 통해서 아 부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자존감, 든든함,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어떤 든든함 이런 걸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염불 하시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딱 자기 중심이 잡히고 나면 이제는 염불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런 방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염불도 도움되고 독경도 도움되고 좌선도 도움되고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는 화성의 비유라 그래서 저기 부처 자리까지 가는 데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저까지는 못 가지만 이거 이 방편 가지고 요 중간에 화성 있는 데까지 중간 지점에 있는 여기까지 근기를 높이는 데까지는 이 공부들이 도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화성의 비유예요. 모든 방편들은. 그러니까 근데 저기 부처한 데까지는 가려면 이거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경 좀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보시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아요. 복이 찌질이도 없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좋겠죠. 스승복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좋듯이 도반복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좋듯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공부할 마음을 못 내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사람은 공부할 마음 못 내잖아요. 복을 많이 짓고 보시 많이 한 사람은 삶이 윤택하니까 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죠. 또 계율을 잘 지키면 착하잖아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마음에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찜찜해가지고 이 죄의식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구제해 주겠어? 이 죄의식 때문에 공부 못해요. 이게 방해가 되어서. 근데 나쁜 짓을 안 해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즉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계율을 지키란 한단 말이에요.
정진 열심히 어쨌든 정진한단 말이에요. 복을 닦고 이런 일을 하는 건 현상 세계에서 도움이 돼요. 또 이 화성의 비유처럼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저 부처 자리까지 가는 데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딱 공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화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처 깨닫는 거 필요한 사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답한다. 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근기 봐서 설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중생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나 또 완전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 없는 입장입니까? 필요한 입장입니까? 몰라요. 내가 섣부르게 저 아상을 가지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행막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염불해야 되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일부러 막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 절에 갔는데 염불하고 있다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마음을 관하면서 염불하면 된단 말이에요. 경전도 보고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정진하고 복을 짓고 이런 일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인 계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지킬 만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막 계율을 절대시해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막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기존 불교계 안에 있는 이 틀, 이거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정단 없이 살겠다 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부처님은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쉽게 말해. 부처님 제자들은 다 주는 대로 먹었어요. 제자들이 주는 걸 받아 먹었어요. 뭐 오신 채 못 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뭐 고기 빼고 뭐 무슨 뭐 마늘 빼고 못 빼고. 우리 절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스님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공양제보사님도 없고 그 신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혹은 절에 와서 그 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봉사로 와서 이렇게 반찬 어쩌다 한 번씩 반찬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사찰 음식으로 하세요. 못 빼고 사찰 음식으로 배워가지고 하십시오. 다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냥 그분들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 해주신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 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주는 대로 먹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그냥 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처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그러고 사셨으니까. 근데 기존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틀린 건 아니고 그 여건이 되는 절에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도 그런 여건이 되는 절에선 그러고 살았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이 옳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다 지키지 못해요. 개차법을 잘해요. 열 건 열 줄 알고 다들 건 다들 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막행막식하고 살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양심에 거리낌 없는 계행을 하고 살아요. 그게 겉에 드러난 계율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 스님들 계율에는 노래도 듣지 말라 그러거든요. 노래 듣지 말라래요. 전 노래도 좋아해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요. 예, 내 공부만 하다 어떻게 공부만 해요. 삶이 공부인데 뭐 한 번씩 이렇게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서 산길을 걷고 바닷길을 걷고 운전을 하고 할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 음악을 탁 틀고 있으면요 뭐랄까 예, 감성이 촉촉해져요. 즐거워요. 그런 이 지구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이 즐거움. 그래서 이 계행을 지킨다. 그럼 이건 뭐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묶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될 땐 지켜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답한다. 어찌해서 안 됩니까? 했더니 답해요.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이는 유의법이어서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냐. 즉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세요. 염불에서
뭐 염불자 극락왕생, 뭐 간경자 해안통토 이런단 말이에요. 즉 염불하면 극락왕생 하는 걸 얻으려고 염불하는 거 아니에요? 간경자 해안통토, 간경을 하는 걸 통해서 해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지금 불국토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염불이라는 원인을 인을 쌓아서 극락왕생이라는 얻을 법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닌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안이 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쪽 지금 해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보시해가지고 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맞아요. 지금 복이 없죠. 지금 여기가 극락이 아니죠. 지금 여기 해안이 없죠. 그런데 법의 자리에서 보면 진심으로 여기가 극락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해안을 갖추고 있어요. 부처를 쓰고 있어요. 늘 지혜가, 자기에게 지혜가 있어요. 자성삼보라고 하듯이 자기에게 법이 그대로 있어요. 보시해야지만 공덕을, 보시해 공덕을 받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작은 복이에요. 유의조작하는 복이잖아요. 진짜 복은 무량대복이에요. 복을 지을 필요 없이 본래 갖춰진 복, 여러분에게 100% 구족돼 있어요. 정말로. 말하려면 길어서 오늘 못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가 개별적으로 다 복을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999의 복이 갖춰져 있는데, 1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 분별망상이 거의 100의 복이 주어져 있는데, 분별망상이 복이 없다라는 상을 만들어 내놓고서는 상으로 만든, 자기가 만든 허망한 복을 추구하니까 자기가 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량대복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지금. 근데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들에게 있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교해서.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의 복. 희한하게 사람들은 남들의 인생에 자꾸 기웃거리고 개입하고 부럽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복은 내팽개치고. 자기에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복에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지어야 되겠지만, 하여 참, 말이 이거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도를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건 유의조작이에요. 작을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건 유의법이에요. 유의조작해서, 유의라는 건 애써서 뭔가를 얻어서 조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작할 게 없어요. 무의법이에요, 본래. 인과법,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법이잖아요. 그럼 깨닫는 거는 비인비과예요.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원인을 제공해서 얻는 인과법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가 인과법이에요. 현실 세계가 인과법의 세계예요. 깨달음의 법계는 비인비과예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인과법은 중생세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유의법이고 인과법일 뿐이란 말이에요.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의 결과를 받겠다는 것다 진짜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어떤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냐면, 깨달아야지 하는 추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딱 추구하고 있다가 저리로 가려고 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 결국 저걸 딱 얻을 때 깨달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추구심을 가지고 깨달아야지 하다가 추구심이 딱 내려놔지면서, 아, 본래 여기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추구심이 딱 내려놔지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한 발자국도 갈 데가 없었구나. 지금 여기서 완성된 자리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본유금요. 본래 있는 게 언제나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진실이. 그러니까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공부는 다 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려니까 복을 지어야 복의 결과를 받잖아요. 복을 짓니까 유의 조작해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법이죠. 좋은 업을 맞으면 천상 가고, 나쁜 업을 지으면 지옥 가고. 윤회하는 법이에요. 윤회를 벗어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의 조작하는 공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열심히 이거 하면 어떤 결과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건 다 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도, 진짜 삼매는 이게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참선하면 뭐 무색계 사선에 이른다, 비상비상처 정에 이른다, 그거는 윤회하는 법이에요.
이르러 봐야 삼계 아니잖아요. 윤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는 삼매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삼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삼매는 일행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연 삼매, 본래 삼매, 본래 삼매.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삼매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명상하면 어떤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삼매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단체는 좋은 단체이긴 하지만 이 깨달음과는 무관하다. 그냥 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아, 인간 의식인데 아, 천상 세계 의식 조금 더 높은 의식으로 이렇게 좀 진일보하는 정도의 공부를 가르치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버린 거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아무리 높은 거라 할지라도 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면치 못해요. 근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